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와 함께하는 주식생 초보 탈출기 3회. 오늘은 SK 하이닉스 분석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10시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말 저녁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추세선 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저번 주 포스코의 분석에 대해서 복귀 방송 제가 해뒀거든요. 여러분들 그 방송도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방송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망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 추천을 하거나 리딩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제 분석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분석 기법 중에 여러분들 팁이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취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그냥 척 보기에 괜찮아 보이죠? 예. 일단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저점 라인들. 그다음에 이렇게 고점 라인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주식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추세선 끊는 법, 제가 시지 저항에 의한 추세선 끊는 법을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분석할 때 여러분들께 길게 좀 두고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들 주가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이구, 2000년 초반에 지금 이게 77만 갔던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77만 갔다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뭐 5,000원까지 빠졌나? 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일단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7만 갔다가 또 최저가 2,450원 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빠진 겁니까 도대체? 그죠? 90몇 프로 빠졌죠? 그죠? 옛날에 하이닉스 잘 나갔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한건 20년 전인데요. 20년 전에 이 꼭다리에서 물렸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황천킬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좀 길게 넣는 버릇 들으시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한 10년 동안 보니까 자, 5,700원 라인, 그다음에 요렇게 39,000원 라인. 자, 그다음에 5만 원 넘어서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가를 지금 경신했습니다. 최근 10년의 고가를 지금 경신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자, 요 폭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꾸 숫자가 겹치니까 보기가 안 좋네요. 보기가 좋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도 보면 조금 기간을 더 늘리니까 이렇게 2,450원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최저점. 워낙 기간이 기니까요, 이 추세선. 자, 이 정도로 봅시다. 여러분, 요 숫자 제일 밑에 건좀 무시하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요 라인을 보시면, 자, 추세선 이제 끊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형성하지만 이게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큰그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보시죠.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 박스 기간을 15년 정도 그리고요. 이제 다시 턴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줄이면. 자, 여기 보이죠? 아까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자, 요 정도 보시면 그냥 한 10명 정도 보고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추세가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상승, 요 모양만 봤을 때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인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죠. 추세선은 어떻게 끊는가? 상승 추세의 추세선은 이렇게 최저점 라인, 최저라고 돼 있죠. 이 기간만 봐서 그렇습니다. 약 10년 동안의 최저점은 5,770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 요 최저점과 자, 여기 또 저점이 있죠. 이렇게 꺼봅니다. 이렇게 쫙 꺼봅니다. 이렇게.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추세선이란다. 상승 추세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세선을 끌 때, 나란한 각도로 어떠한 모양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추세대를 또 형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점 라인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이렇게 고점 라인을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그어 보시면 한요 정도 각도 되겠죠. 자, 여기서 자, 나란한 각도로 끊는 거의 기준은 여기 저점에서 위치한 요 고점 라인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각도가 나란해야 됩니다. 이렇게 끊는 것이 자,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끊고 추세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꺼놓으면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분석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슴 여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그냥 끈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주가를 모른다 치면 자, 주가 이렇게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쭉쭉쭉 가보시면 그 추세선 근처에 가면 상당히 반응을 합니다. 워낙 길어서 이게 좀 쭉쭉쭉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간다고 봤을 때, 자, 이건 상당히 돌파해 버렸죠. 원래는 여기서 좀 밀리는 게 기본적인 정석적인 건데 추세선 뚝 뚫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슈팅이라 그러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뚫고 올라갔다. 슈팅, 오버 슈팅. 자, 밑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왔다는 언더 슈팅이라 그러는데요. 아, 바로 그냥 한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제대로 된 발음 하려니까 발음이 막 꺼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지만 요 부위를 탄탄하게 지지를 한다면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버슈팅, 오버슈팅 나오고 다시 잠시 밀렸지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으나, 지금 자꾸 이렇게 상단 터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점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럼 밀려버리면 이 하단 부위에 가면 또 지지하려는 역할이 있거든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단 부위 오니까, 지지받고 이렇게 좀, 자, 넘어서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보면 주가 상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 각도도 상당히 가팔랐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4만 5천 정도 라인 깨지 않는다면 요 라인을 탄탄하게 지지만 받는다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는 기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자, 많이 올란 거에 비해서 조정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기간을 거치되 이 4만 5천 라인 깨지 않는다면 자, 5만 천은 이 상단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고가 갱신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기관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이 엄청 팔았네요. 이게 보면요. 자, 기관은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 3개월 동안에 보면, 자, 엄청나게 뭐, 던져줬습니다. 외국인들은, 자, 최근 3개월 동안에 던져줬다. 그리고, 특히 최근 1개월 동안에,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0 반등 나오기 시작한 이 시점이 2016년 6월부터잖아요. 6월부터 같으면, 자, 이렇게 한번 보죠. 2016년 6월. 자, 이게 주가고요.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늘리고, 그 이후로 이 비중에 있어서 탑을 형성하고 이렇게 쭉 파는 추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 비중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보십시오. 주가의 고점 부위에서 지금 급격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이 상승할 때, 주가 이렇게 상승할 때, 꾸준히 모았지 않습니까? 맞죠? 이 부위 정도, 41,000원 부위까지, 41,000원 부위까지 올라오는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사던 거를. 41,000원 이후부터 팔고 있습니다. 약 11월부터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부터 샀고? 자, 6월 정도부터 사서, 2016년 6월 정도부터 사서, 자, 12월부터는 이제 샀던 거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자, 그때 사 모았던 게 4만원대까지 사 모았으니까, 내가 32,000원에서, 31,000원 봅시다. 31,000원에서 4만원 정도, 31,000원이니까 약 만원 정도, 만원 정도 안에 평균 그냥 35,000원이라 봅시다. 35,000원에서, 자, 매수를 끝냈고요. 자, 55,000원 라인. 한 2만원 정도 플러스권에서 이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요 정도부터 해서 5만원부터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차익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관 개인은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여기 저점 라인부터 자, 좀더 줄여보죠. 자, 6월이니까 너무 빨리 땡기, 너무 뭐 그거 땡겨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이한 6월 지점, 이 저점 라인부터, 자, 11월까지, 자, 11월까지, 요 고점 라인까지 어느 정도 오고 난다? 요렇게, 요 구간에서 샀어요. 자, 외국인 요 구간에서 샀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못 보신 분은 다시 나중에 방송 돌려보십시오. 유튜브, 닥터케이 TV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요 기간 동안 외국인은 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11월 되기 전까지 10월까지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파는 추세잖아요, 외국인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가를 천천히 모으면서 거의 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2015년 말부터 거의 저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 정도부터 이렇게 사 모았습니다. 사 모으고, 사 모았던 거 이제, 자,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하는 구간인데, 외국인은 차익 실현하는 것 같고요. 자, 기관과 개인이 지금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저번 주에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나왔네요. 지금 한번 봅시다. 이 꼭대기가 2월 8일이고요. 자, 2월 8일이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2월 8일부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일별 순매수 현황. 자, 2월 8일 이후부터 고점 치고 난 다음부터 180만 주 팔고 200만 주 팔고 다시 사는 건 20만 주, 50만 주, 파는 건 220만 주. 자, 한번 보시죠. 쭉.
자, 그 부분을 사는 거는 개인, 그쵸? 자, 사는 게 누군가. 기간은 조금씩밖에 안 사네요, 그죠? 이거 파는 거다 받아준 사람은 개인입니다. 현재까지 볼 때. 이렇게 크게 팔때 이렇게 받아준 건 개인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잠깐 사줄 때는 또 주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조금이라도 올랐죠, 그죠? 자, 이런 거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자, 이렇게 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지죠? 그죠? 그걸 샀던 사람은 양쪽으로 같이 팼네, 이날은, 그죠? 자, 개인이 다 받아줬어요. 자. 우기니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그 욕구가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릴 때, 자, 요 구간 한 잠깐 반등한 구간 볼까요?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잠깐 반등 줬죠.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반등 줄 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반등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이 조금 사주니까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관도 같이 샀어요. 예? 개인만 팔았어요. 놀래가지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팍 빠졌잖아요. 그리고 반동 주니까 놀래가지고 위에 있던 사람들이나 적당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 놀래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이 중요한 20일 라인 깨지게 되면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51,000원 라인.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자, 돌파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밀리기 십상인 거거든요. 요렇게 목표치를 가지고요. 자,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47,000원 여기서 스톱했습니다. 47,000원이고 그냥 54,000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000원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51,000원에서 밀리면 7,000원 빼버리면 46,000원입니다. 7,000원이니까 다시요. 자, 여기에서 54,000원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자, 47,000원이니까 약 7,000원 빠졌죠, 맞죠? 그래서 그러면 51,000원에서 7,000원 빠지면 44,000원이죠. 자, 네, 44,000원. 이거 근처에 오니까 스톱하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요만큼 빠지면 요만큼 빠질 수 있는 목표치. 저번에 앞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만큼 빠졌을 때,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했지 않습니까? 반등하고 다시 밀릴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54,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렇게 추세 좋게 상승 추세 갈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죽기보다는 다이렉트 이까지 한 번에 죽기보다는 요렇게 반등 나왔을 때 대밀리면 그때 조심하셔라. 그렇게 또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20일 이상을 뚫고 올라가면서 평선 51,000원 라인 뚫고 올라가면서 이게 다시 조정 받을 때안 밀리고 다시 가야 이렇게 상승 추세로 계속 쭉 가는데 이렇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자, 단기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더블로 올랐습니다. 25,000원에서 작년 5월 25,600원이었는데 지금 올 2월에 보면 54,900원이잖아요. 900원이니까 54,000원대잖아요. 더블이잖아요. 그죠? 더블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자, 계속해서 또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걸 단기적으로 저점이라고 봅시다. 요게 고점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요 고점 라인 못 뚫고 가면서 이렇게 저항 자꾸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밀려버리면, 요렇게 오면 이 라인이 또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돌파했는데 이거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으면 아주 더 세게 갈 텐데. 왜냐하면 상승폭이 상당히 되니까. 자, 그러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조정 기간이 필요하나?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몇 개월이 올랐습니까? 자, 5월 정도부터 지금 2월까지는 지금 7개월에다가 8개월, 9개월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9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9개월 올랐으면 아까 피보나치도 적용되거든요. 382%, 38.2%, 50%, 618%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적어도 한 4, 5개월 정도는 조정 받아야 이게 뭐 정상인 거거든요. 우리 이제 한달 조정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2월 정도잖아요. 2월 초잖아요. 지금 3월 초니까 이제 한달 조정 받았거든요. 아직 두세 달더 조정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요렇게 밑에 안 깨고 이렇게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놀면서 두세 달 시간을 보내면 자, 위로 갈수 있는 그 모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간에 위로 퍽퍽 치고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로 이 상단 54,000원 이상 가기 힘들다. 단기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1,000원 이 라인도 단기간은 좀 버겁다. 자, 요렇게 저항권의 라인을 돌파했으면 이렇게 좋게 지지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반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가면 다시 또 저항받을 수 있다. 51,000원 정도 가면 다시 이렇게 밀리고 요거 안 깨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박스권 걸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단기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올 중반 정도 여름 정도 돼서 만약에 이 상승 시도가 강하게 나오면 그때는 좀또 고점 갱신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길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만큼이 조정이 많지 않냐 말씀드리면 이제 피보나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피보나치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렇게 52,000원이 25,000원이 저점일 때 54,900원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적당하게 조정받았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라인 53,700원 라인 자, 요 라인까지 조정받으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요 이평선 있죠? 121 이평선 절반 라인은 4만원 라인입니다. 4만원 라인 아주 강력하게 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4만원 라인은 중심 라인이기 때문에 아주 자, 이 강력하게 지지받을 겁니다, 아마. 요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는 저항 라인이라고 그랬죠? 지지 저항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세선과 지지 저항 라인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요렇게 밀렸으나 다시 이렇게 반등할 때는 이렇게 밀려도 여기 좀 지지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승했고 여기 왔을 때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요 라인만 일단 볼게요. 그러면 요 라인은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자, 요 라인에 오면 자꾸 밀리려는 경향이 나중에 생긴댔죠.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과 고점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밀리죠. 저항받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항받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게 지지선이 돼야 되고 또이 지지선이 뚫고 내려오면 저항선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뚫고 내려오니까 이 거쳐도 못 가고 이게 지금 계속 밀리는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게 다행히 박스권 흐리면서 이게 돌파해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4만원대는 좀 탄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래서 적당히 조정받고 있다. 4만원대까지 조정받아도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라인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 라인 지지 이렇게 잘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박스권 그리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42,000원 이런 라인들 잘안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평선 지지 받았고요. 자, 여기는 좀 짧게 보죠. 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량한 종목, 하이닉스 우량한 종목입니다. 자,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이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우상향할 때 적당한 가격에서 그 적당한 가격이라 함은
이평선, 이런 20일 이평선들과 첩판 그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렇게 돌려내는 시점. 이런 시점 있죠.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매수하고 추세가 깨지거나 목표치 오면 이제 팔아버린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의 포인트가 지금은 보기에 양봉이 좀 크게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런 지점이 좀 그나마 최적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눌리고 다시 올라갈 때 똑같습니다. 앞에 거 다시 복귀해 보십시오. 제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이평선들 다 돌려냈고요. 자, 이렇게 양봉 쓸때 양봉이 좀 조그마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그래도 좀 별로입니다. 그 앞에서 좀 시그널을 이제 보여줬죠. 이렇게 꽃좀 치우고 하면서 대량 거래가 좀 서서 나은데 여기서 거래도 조금 그렇고 양봉이 좀더 큼직하게 서면 좋은데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20일은 잠깐 깨도 60일은 잘안 깼었는데 지금 60일 마저 크게 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왔지 않습니까? 수익이 왔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지지받고 20일에서는 이렇게 밀릴 수 있으나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60일 세게 깨버렸지 않습니까? 거래가 자꾸 서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앞에 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거래가 한요 정도였는데 이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거래가 자꾸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락이 아니죠.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거래선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깨고 내려가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여기다가 외국인이 좀 파는 추세고 차익 실현한 추세고 하니까 매수 주체상도 이제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다. 그래서 팍팍 위로 치고 가기보다는 자, 5만원대 이걸 얼마나 세게 돌파해내느냐 이게 중요하겠고 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42,000원 또 4만원 라인 이 라인만 잘 탄탄하게 지지를 받는다면 조정을 한 2, 3개월 받고 상단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지지와 저항에 의한 추세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추세선 설명할 때, 아까 추세선, 자, 어떻게 끊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추세 대 어떻게 자, 끊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만 보고 일단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요 라인은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여기만큼만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요 정도만 있었다고 보죠. 자, 여기에서 고점에서 고점을 이렇게 이거 좀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요거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끄면 하락 추세를 그릴 수 있고 요 고점에서 위치한 이 저점 라인을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거와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중간중간에 좀뭐 이렇게 선이 부꾸만 곳이 있죠.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꺼볼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또 꺼볼 수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은 좀 자유자재로 자, 끌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니 마음대로 아무 때나 끈거 아니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자, 또 위치한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쭉 끄면 이게 가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이 저항선이니까 이 가니까 자꾸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이평선하고 다 연결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선이나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이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뭐 MACD, 스토캐스틱, 뭐 볼린저 밴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만 제대로 딱 아셔라.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 다 똑같이 그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는 기법만 다를 뿐이지
일맥상통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추세선 끊는 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요렇게 아까 중간에 이렇게 또 다른 추세대를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고점대는 여기니까 또 고점과 고점을 그리면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또요 고점에서 요 저점대를 또 나란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추세대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쭉쭉 한번 가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중요한 하락 추세는 이제 넘어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점과 고점 라인을 이렇게 한번 끌어보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 라인,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빠르게는 이 시점이고요. 자, 완벽하게는 이렇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으로서 이 부위에서 고점을 이 24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 뚫을 때 대량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돌파 시도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눌려도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추세선은 깼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야, 여기서 보면 지지하고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이걸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제가 위로 팍팍 치고 가긴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거 깨기 전에 그렇게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자, 그러나, 자, 42,000원 이 라인 잘 탄탄히 지지받으면 이렇게 박스 폰좀 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또 나란한 요만큼만 떼놓고 보죠. 아까는 하락 추세대. 자, 이렇게 보면 하락 추세였죠. 이렇게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걸 돌려냈잖아요. 상승으로. 자, 그러면 상승 추세대는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여기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위치한 데서, 자, 이 금지간 것부터 일단 그려보죠. 요 라인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요 이전에 고점 라인을 그려야 되니까요. 요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고, 위치한 고점이잖아요. 자, 요런 거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많이 꺼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나란한 각도로, 요 각도와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끊는 게 기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위에 가니까. 이렇게 대밀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우연함이 아니고 다 이렇게 추세선을 제대로 끌줄 알면 좀 예측 가능하다. 이 추세선의 의미는 이렇게 하단 상승 추세의 하단에 있는 이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지지하려고 자꾸 합니다.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하고요. 이 상단은 저항을 하려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항선의 역할. 그럼 앞에 아까 보죠.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대는요, 이렇게 보면 자꾸 밀리려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이 밑에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밑에 근처에도 안 오고 이렇게 자꾸 그나마 이 깼던 저점이 있긴 하지만 이 저점을 자꾸 여기서부터 높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저점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봅시다. 여기에 잠깐 깼습니다. 그러나 좀이 저점대는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요 저점대는 지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자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가를 직접 라이브로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시면 자, 이게 상당한 저항권인데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한 저항권인데,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근처에 안 오고 지지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다 그랬습니다, 역할도. 자, 그래서 상승 추세가 조금 훼손되려고 하고 있다. 20일과 60일, 적어도 60, 이렇게 60일까지는 밀리는 걸 허용을 해도 60일이 추세선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쫙쫙 꺼보십시오. 60이라고 추세선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쫙 껐지 않습니까?
크게 깨지기 시작하면요,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 나와도 이렇게 밀리게 돼 있는 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제가 5만 원 이상 가기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급도 그렇고. 자, 하이닉스 가지고 지금 추세선 끊는 법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가지고도 한번 추세선 떠볼까요? 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 이렇게 가지고만 추세선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했던 종목들이 그세 종목이니까. 자, 이렇게 103만원 최저점에서 이렇게 끌수 있죠? 이렇게 저점, 이렇게 저점 라인. 자, 그랬을 때 여기 고, 자, 좀 당겨서요. 이렇게 고점 라인 있을 때, 여기 고점 라인 맞죠?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요게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 대가. 그러면 이렇게 중심 위에 있는지, 중심 밑에 있는지.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중심의 윗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중심의 아랫부분에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요렇게 한번 끄어봤을 때, 여기에 또 보면 고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고점.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어떻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위에 있고요. 이 위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해버리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이 폭만큼 요 위로 또 오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잘안 보이는데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날라갔다. 이렇게 끌수 있는 겁니다. 이 폭과 이 폭이 같아야 된다는 그 조건하에,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좀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래의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 폭만큼 오를 수 있다, 요런 추세를 그리면서 갈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추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뚫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요만큼의 폭만큼, 이렇게 새로운 폭만큼 상승하면서 자,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괜찮은 거예요. 추세 지금 그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다 지우고요. 상승 추세를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 이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그리면, 요 고점과 고점을 그리면 이렇게 하락 추세 돼요. 하락 추세죠. 자, 여기에서, 자, 저점 라인은 이렇죠. 자,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 또 밀리고 이런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밀렸죠, 지금. 또 가니까 또 밀리잖아요. 또 밀리잖아요. 이거 정말 여러분 신뢰 좀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승할 때는 그 상승 추세선의 상, 그 위에 있는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저항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있는 저항 라인 뚫어버리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자,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같이 나란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하락은 뭐가 맞는 겁니까?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좁혀서 저그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다, 요 부분을 터치하고 내려가면 요 폭만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상승 전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잠깐만요, 이게 좀 예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죠.
자, 이렇게 추세를 돌려버린 시점에서는 이제 추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그려봐야 되겠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요 저점을 이렇게 긋고요. 자, 상승 추세를, 그러니까 단기간을 봤을 때 요렇게 요 고점이죠. 그리고 여기도 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점이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화면이 짧아서 좀 그렇지만 여기도 또 고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그럼 해놓고 보죠. 자, 여기와 나란한 선으로. 각도 한번 보십시오. 대략적인 각도입니다. 자, 각도 맞는 것 같죠? 자, 여기도 이렇게 각도 맞는 것 같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각도 맞게 그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되면 각도도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이제 추세로 움직인다.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주가 만약 이 정도면 좀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 오면 팔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선 상단이잖아요. 추세선 상단은 밀리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뚫어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추세선. 아까 이렇게 꺼놨는데, 자,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가 지지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기 잠깐 깼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게 푹푹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 역할을 하다가, 돌파하고 나면 지지 역할을 한다. 또 요것도 요 라인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돌파하고 나면 지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들 176만 대. 여기 돌파하고 나니까 요 근처와도 이렇게 요 왔잖아 근처에. 밑으로 안 빠지고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만원대에서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 나와도 200만원 인근에서 자꾸 밀리려고 하는데 강하게 뚫어버린다. 그러면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기간에 그렇게 가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200만 원 시작에 못 치고 간다 그랬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그래서 여기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있다.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했거든요. 자, 200만 원 위로 세게 못 치고 간다. 만약 올라가면 200만 원 근처에 오면 잽싸게 팔고 나와라.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 밀렸고요. 다시 여기는 여기 지지 탄탄하게 받으면 괜찮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강하게 그런데 좀 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런 이유도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외국인이 사버리지 않습니까? 16만 주, 뭐 2만 주씩 사버립니다. 어저께 같은 그 경우에도 지금 사버리거든요. 그 전날 보십시오. 이렇게 장대 양봉에 거래 빡 씌울 때 외국인이 샀습니다. 주가가 삼성전자는 양호할 겁니다. 밑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이 라인만 안 깬다면, 자, 200만 원 상승 시도도 뭐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게. 목표치 인근에 왔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까지로 이렇게 설명을 추세선 끊는 법과, 그 다음에 추세 대, 나란한 각도로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그 추세선의 역할들. 자, 지지의 역할을 하던 것이 이탈해버리면 저항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하던 것들이 뚫어버리면 지지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하던 것이 뚫어버리면 지지의 역할로 바뀌어버린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횡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저점들 이렇게 끌수 있는데, 이렇게 끌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저항을 막 받다가 돌파해버리면 이거는 지지선이 된다.
그리고 이 고점대에서 저항을 받던 이 라인을 돌파해 버리니까 이건 지금 뒤집어들려고 한다. 이렇게 뒤집어들려고 한다. 자, 여기에서는 또 여기 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니까 보십시오.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항을 받던 것을 이렇게 돌파해 버리면 이렇게 잠깐 밀려도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막 저항받던 라인을 돌파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 근처 밀려도 지지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는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지지와 저항을 잘 분석해 낼줄 알면 여러분들 상당히 주식 투자하심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돼가네, 맞네, 참고로 할 만하네 하시면 여러분들 분석 기법 중에 하나로 그냥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한 번에 다안 되시는 분은요, 몇 번이라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충분히 가치가 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저도 이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저도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전부 다 돌려보면서 복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제 분석 기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방송들은 유튜브 가시면 닥터케이 TV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검색해도 여러분들 방송 보실 수 있으십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들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방송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가족들과 인근에 나들이 가시도 좋을 만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닥터 K였습니다.